나는 환승하고 이러게 될 거야. 내가 이번에 세종중공업이랑 잠수함 사업을 해볼까 해. 그걸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.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. 네가 성공하면 그때 얘기하자. 나 혜리. 어떻게 된 거야? 연락도 끊어진 줄 알았잖아. 미안. 아니, 그동안 좀 바빴어. 그래서 나 서울로 올라갈 것 같은데. 정말? 서울에 아직 올라온 거야? 아니다. 만나면 얘기하자. 서울 가면 전화할게. 한석이는 잘 되고? 나 내일 국방부 들어가서 브리핑할 거 준비하고 있었어. 알았어. 연락 줘. 혜리야. 나 너 만나서 정말 좋다. 그래. 그래. 우리 팀에 영입할까? 일을 같이 하는 거야. 그럼 좋겠다. 지금 몇 시야? 주무실려나? 어떻게 생각하세요? 팀원 늘리는 건 유대포가 알아서 해. 나한테 상의하거나 뭐 허락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. 알겠습니다. 그 일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나? 이 늦은 시간에 올 만큼. 죄송합니다. 쉬세요. 결정은 마리아가 하는 거지만 내가 충고 하나 할까?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경우 일 같이 하는 거 썩 좋지 않아. 잘못하면 일을 망치든가 사람을 잃게 돼. 개인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않는 한. 알겠습니다.